네, 안녕하세요. 이인팁입니다. 네, 월요일 날 지수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수 전망한다는 게,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월요일 날 지수가 뭐 폭락을 하고 폭등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전망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지만은,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면은, 하락할 때 신호가 나와야 된다겠죠. 하락할 때도 제가 위에서 하락할 때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돌파를 못하고 숙일 때는 위험하다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폭락이 나왔는데, 폭락이 나오고 반등도 미미하게 나와가지고 대폭락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 지금 거의 V자 반등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점을 1450 찍었잖아요. 근데 아직 하락 신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락 신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나오진 않아요. 물론 갑자기 나오긴 하는데, 나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바로 또 밑으로 쭉 빠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신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신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반등폭으로 볼 때는 반등할 만큼 반등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또 많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9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190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고 음봉이 만약에 좀 크게 나온다든지 하면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우지수가 18,5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다가 현재는 23,000포인트 23,700포인트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5,0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25,000포인트냐면은, 빠질 때 전 저점 지지했던 그 저점이 25,000포인트에 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0포인트를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25,000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25,000포인트를 돌파한다는 거는 상당히 매물 대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25,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 25,000포인트를 부딪히고 내 음봉이 또 나오는지 거기서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빠질 때도 단번에 쭉쭉 빠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바로 하락이 와가지고 쇼부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이 하락 신호가 나오더라도 또 양봉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양봉이, 속임수 양봉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음봉의 크기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양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음봉이 크게 나온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거의 전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봤지만은 미선물이 조금 밀리고 코스피 지수가 조금 밀리니까 코스닥 지수는 왕창 밀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투매가 좀 조금 나왔었는데, 코스닥 지수는 650포인트까지 가면은 최고 고점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까지 돌파를 하고 해야 650포인트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지금 많이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더 오르더라도 경계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수가 꺾인다고 해가지고 또 순식간에 꺾이고 그러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둬요. 시간을 두고 꺾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때 꺾일 때도 바로 꺾이진 않잖아요. 장시간 시간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2주 정도, 일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꺾입니다. 여기서 바로 꺾일 때도 보통 사거래일, 오거래일 거래가 되어 꺾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꺾여가지고 추락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며칠 정도 내 어느 정도는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꺾일 확률이 높거든요. 꺾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고 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매가 나오면은 주식 없는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 많은 분들은 물량을 조금 줄일 때는 오를 때 줄여야 돼요. 오를 때. 투매할 때 보면은 그 뇌동매매를 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거꾸로 한다겠죠. 어차피 팔것 같으면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살것 같으면 기왕이면 오를 때 사지 말고 좀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맞는 겁니다. 지금은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또 물량을 많이 또 몰빵을 한다든지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빠질 때또 손실폭이 커지면은 요번에는 그 바닥을 예를 들어서 1500포인트, 1550포인트 이상에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이 또 바로 나올 수 있지만은 1500포인트를 깨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항상 더블딥에서는 두 번째 하락이 더 크게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첫 번째보다. IMF 때도 처음에 하락할 때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270포인트 이상에서 끝난 것 같은데 두 번째는 23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두 번째 빠질 때, 네두 번째 빠질 때가 더 하락폭이 크게 나옵니다. 지수가 올라가다가 조종을 보인다고 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종을 보일 때는 우량주라든가 저평가주 이런 거는 좀 많이 빠지질 않고 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해도 되지만 이 폭락장에서는 우량주고 저평가가 없어요. 모든 게다 빠지게 어떤 종목이든지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우량을 해서도 빠지게 되고 다 빠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폭락장에서는 무리한 투자를 버는 것보다는 손실을 감내하는 게 중요하다겠죠? 아직 손실을 다 복구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면 손실폭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복구한다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품 제약에 대해서, 그리고 신품 제약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신품 제약은 코로나 관련주, 대장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대표주인데 지수가 폭락할 때도 빠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등락을 이루다가 급등을 했는데 저도 이거 안본건 아니거든요. 보긴 봤거든요. 근데 워낙 등락률이 하루에도 뭐 보통 초반에도 보면은 11,000원에서 16,000원까지 막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몇번 했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등이 또 크게 나왔잖아요.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0원에서 뭐 17,000원까지 뭐 거의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저도 여기서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동안 빠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무리 호재가 뜨고 좋아도 다시 또 잘못 들어가면은 또 크게 손실을 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테마주라는 거는 테마주도 생각 외로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5만 원까지 갈지 여기서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5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는 거는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살 때는 기왕이면 빠질 때좀그 출렁거릴 때 그때 저가에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 올라갈 때 쫓아가면은 손실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심리에서 지기 때문에 또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절을 하게 돼요. 손절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거꾸로 주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일반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거는 테마주를 다룰 줄 아는 분들, 네,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해야 돼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들어가면은 심리에서 져가지고 손실 보기가 쫉습니다. 또 놓치면 못 쫓아갑니다. 한번 손실 보고 팔면은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심리가 따라주질 않아요. 겁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손실 보고 팔고 올라가면은 네, 또 갈까 하고 사고 거꾸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네, 소액으로 조금씩 가야지 뭐 한번 대박 본다고 해가지고 왕창 들어가면은 또 밀리면은 또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또 매도를 하게 돼 있어요. 볼 때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품 제약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 이제 급등하게 좀 있긴 있잖아요. 그런 종목 들어가면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매매를 하면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경험이 많은 사람도 쉽게 할수 없는 게 급등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8,000원까지 추락할 때를 봤었거든요. 분봉차트에 와가지고. 네, 그때 밀릴 때 같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수익이 날것 같다 생각은 들어가지만 쉽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네,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수익이 났죠.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런데 만약에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음봉이 나왔을 때 들어갔는데 또 음봉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하락이 3일 연속 나가기 때문에 손절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또 손절하게 되면 또 올라가고. 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 해야 돼요. 뭐 얼마까지 간다.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테마주 보면은 뭐 10배도 가잖아요. 10배도. 그렇기 때문에 더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주식은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금 밀릴 때 사든지 아니면은 그냥 시가에 사가지고 좀 올라가면 팔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손절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대응을 하든지 그 자기만의 그 투자 네 방법을 그 총동원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가 앞으로 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또 신풍제약, 네, 신풍제약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항상 그 작전을 잘 짜라겠죠? 네, 작전이 중요합니다. 작전을 잘못 짜면은 심리에서 지게 되고, 또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심리에서 지게 됩니다. 심칠기삼이라고 했죠? 네,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리에서 네, 지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네,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휴일 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TV였습니다.